요즘 날씨 너무 습하고 덥죠? 이런 날은 역시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제격이죠. 오늘은 저랑 같이 커피 마시면서 시작해볼까요? 저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주시고 여기다가 한번 드릴게요. 아, 역시 여름엔 아아가 최고죠. 요즘 환경 생각해서 텀블러 들고 다니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저도 오늘 이렇게 처음부터 계속 텀블러를 들고 다녔는데 이게 조금 특별한 텀블러입니다. 왜냐면 폐플라스틱과 커피 찌꺼기를 활용해서 만든 텀블러거든요. 지난 5월 성남시와 자연과 사람들이 특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바로 폐플라스틱과 커피 찌꺼기를 재자원화하는 시범 사업. 버려지는 자원을 활용해서 다회용 컵을 만들고 이를 통해서 일회용 플라스틱 소비를 줄이는 이른바 순환경제 4회 구축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성남시가 두 팔을 걷었습니다. 먼저 깨끗한 폐플라스틱 수집을 해야겠죠. 성남 자원순환가게 아리백에서 5월부터 6월까지 두 달간 집중 수거 캠페인을 진행했는데요. 자원순환가게로 모인 이제 PP인데요. 이 중에서도 이렇게 제품에 사출 성향한 표시가 있는 사출 PP만 저희가 따로 모으고 있어요. 빨간색 PP가 많이 모이는 경우에는 텀블러가 나중에 이제 붉은색으로 제작이 될 수 있어요. 지금 현재 생활 폐기물로 소각이 되고 있는데 여수동의 관내 카페에서 커피 찌꺼기를 받아서 텀블러 제작할 때 30% 정도는 저희가 첨가가 가능하다고 해요. 첨가를 해서 제작하려고 하고 있어요. 6월 말에는 관내 13개 카페가 참여해서 무려 150kg가량의 커피 찌꺼기도 수거할 수 있었습니다. 이 커피 한 잔 만드는데 원두 15g이 든다고 해요. 그런데 이 커피 찌꺼기가 연간으로 보면 14만 톤이나 발생합니다. 1톤의 찌꺼기를 수거하는데 탄소 338kg이 발생한다고 하니까 엄청난 거죠. 그런데 이 버려지는 찌꺼기를 활용해서 이렇게 컵으로 만들면 탄소 배출도 줄이고 일회용 사용도 줄이고 이게 바로 순환 경제죠. 자, 폐플라스틱과 커피 찌꺼기가 어떻게 이렇게 예쁜 텀블러로 재탄생하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를 가만히 보면 이렇게 콕콕콕 점처럼 찍혀 있는 게 보여요. 이게 바로 원두 찌꺼기입니다. 알고 보니까 조금 더 예뻐 보이기도 하고 특별하네요. 자, 이번에 성남시에서 시범 사업으로 2,000개 제작을 했습니다. 저도 올해는 부지런히 다회용컵 사용해서 일회용 줄이기에 앞장서 볼게요. 이렇게 만들어진 다회용컵들은 공공기관 내 일회용 플라스틱컵 사용 줄이기 사업과 연계해서 성남시 공무원들에게 배부되는데요. 만드는 과정에서 탄소 배출도 줄이고 일회용 컵 사용도 줄이는 재자원화 시범 사업. 모두가 조금만 노력하면 환경을 지키는 일 어렵지 않습니다. 성남시가 앞장설 테니 여러분도 꼭 같이 실천해주세요.